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XIO1의 기본 앰프 사운드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저 훑어봤죠, 좀.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운드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레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은총 씨가 미리 만들어 놓은 트랙에다가 쌓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쁜 클린톤부터 좀 찾아볼까요? 네. 뭐가 예쁠까요? 뭐 찾아보면 뭐 여기 다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드는 앰프 모델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펜더 계열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펜더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펜더 마샬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애들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인지 좀 훑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펜더에 그러면은 역시 클린톤이니까 트윈 리버브로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클린 펜더 트윈 리버브 클린입니다. 네. 아유 좋아. 알아서 트래블도 살짝 올라가 있어요. 좋다? 그냥 좋아. 네, 그냥 진짜 좋네요. 트윈 리버브 소리가 나요. 네. 재밌네요. 좋아요. 이미 좋아요. 네. 뭘 또 이번에 해볼까요? AC30 한번 가볼까요? 아 좋죠. AC라고 검색해보면. 네. 바로 나오죠? 아 좋아요. AC30의 클린으로. 여기 있습니다. 클린. 좋습니다. 어우 좋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퓨어였잖아요. 약간 J-FET을 이용해서 네. 살짝 진공관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오! 코드를 한번 쳐볼까요? 이게 퓨어? 오! 확실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확 나네요. 좋아요. 누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유명한 앰프 브랜드들로만 한번 발라보죠. 좋습니다. 좋죠, 좋죠. 신나네요. 이거 재밌어요. 네. 이거 진짜 저희가 뭐 시간상 많이 못 하는 거지. 밤샐 수도 있겠네요. 네. 또 한번 골라보죠. 마샬 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뭐 800, 900 뭐 해드릴까요? 뭐 아무래도 저는 800 좋아하니까. 알겠습니다. 800의 게인으로 그러면은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네.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게인 조금 올려볼게요. 살짝만 올려요. 네. 요거는 두 개 받을게요. 네, 양쪽 백킹으로 좋습니다. 저희가 뭐 딱히 지금 뭐 대단하게 세팅 안 해도 이게 지금 앰프 빨로만 그냥 충분히 좋습니다. 네네. 가보죠. 아우 뭐 그냥 야. 그냥 쭉쭉 나오는데 요즘 바로. 진짜 좋네요 프로그램. 네 가볼게요. 나오네요. 자, 그럼 벌써 좀 트랙을 많이 쌓아서 그렇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듀얼 렉티파이어로 솔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듀얼 검색해보겠습니다. 듀얼. 이번에는 하이 게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물론 지금 장르는 좀 그런 장르는 아닌데. 네, 그래도 그냥 뭐 이왕이면 한번 들어보는 네, 거. 이왕이면 한번 들어봐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같은 거더라도 캐비넷이 뭔지, 응. 그리고 옆에 어떤 스톤박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어요. 매사에 매사로 갑니다. 네, 이런 장르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매사보기가 그런 걸 떠나서 소리가 예쁘잖아요. 또 이렇게 또 워낙 또 솔로 톤이 기름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호사스러운 앰프 대잔치인가요? 아, 팬더의 복스의 마샬의 솔로는 매사까지. 매사. 야, 이건 진짜 미쳤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러니까 트랙마다 다른 앰프 세팅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형이 막 말하면서 얼마나 이게 호사스럽습니까, 진짜. 대잔치입니다, 네. 정말. 자, 여기에 이것 밸런스 좀 좀. 잡아볼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야, 이 부자된 기분. 저는 네.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이그 앰프 사운드, 앰프 소프트웨어가 물론 많이 발전했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이제 앰프 시뮬레이션은 경험을 좀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되게 좀 소소하게 해본 편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이그 찍먹 살짝 하듯이 해봤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다면, 맞아요. 사실 와, 이게 이게? 재밌는 게 앰프들은 사실 그 명기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클래식 앰프들 늘그 자리에 있잖아요. 늘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하드웨어적으로는 그 예전의 사운드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기술력으로 오히려 그 예전 걸 복각하기 위해서 그 기술들을 쓰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이 디지털로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약간 그 해묵은 논쟁 있잖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그 경계가 맞아요. 슬슬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게더 우월하냐, 그리고 어느 게더 비슷하냐라는 건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젠 아날로그를 흉내내기 위한 디지털의 기술, 그리고 아날로그를 더욱 아날로그처럼 만들기 위한 아날로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대한 흉내라기보다 그냥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해도 이젠 틀리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뭘 선택해도 나쁘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에 대해서 기본적인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음악적인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아날로그만 고집하셨던 분들에게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인호 형 정말 말씀 잘해주셨고 정리 잘해주셨는데, 여기에 그냥 정말 뭐 조미료를 좀 쳐보자면, 요즘 저희가 기타 소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능 좋은 기타, 소리 잘 나는 기타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뭐 대단하게 비싼 거안 사셔도 우리가 충분히 레코딩에 쓸수 있고 현장에 쓸수 있는 기타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머피랩을 삽니까?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쵸? 다른 다른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우 형이 정리했던 뭔가 뭐 아날로그가 진짜냐 디지털이 진짜냐 뭐 이것처럼, 예전에 빈티지식으로 만든다는 방식 기타가 지금 쓰면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사는 게 이제 감성을 사는 거고, 맞아요. 차도 똑같잖아요. 전기차 뭐 내연기관 이제 뭐 내연기관 끝이 들어가는데,
전기차가 당연히 제일 빠르죠. 전기차가 더 빠릅니다. 뭐 토크도 없고 그냥 뭐 쭉 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를 사셔서 지금 또 즐기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이제는 뭐가 맞다 틀리다에 시대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감성이고 취향인 시대가 왔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고요. 결국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195,000원 이게 다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자된 기분을 느껴보시면 정말 대단한 앰프들 5대를 딱 쓰면서도 이게 이 앰프들이 그냥 대충 적당히 흉내낸 거가 아니고 아주 완성도가 높은 맞습니다.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해본 아주 좋은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도 디지털의 성장은 그냥 두 팔 벌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XIO1 너무 좋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사운드들을 제공해주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잘 만나봤고요. 톤엑스 S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내가 풀로 욕심 조금만 낸다 하더라도 사실 비용이 200,000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렴해요. 네. 그래서 SE도 저희는 솔직히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장르적으로 굉장히 좀 뭐 여러 장르를 소화하셔야 되는 기타리스트 분이라면 뭐 풀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것도 나는 이펙터 사는 것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또 환영한다. 네. 뭐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그 원래 그 취향 자체가 원래 풀 버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쓰더라도 일단 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 사세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어떻게 사셔도 저렴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런 멋진 가성비 아이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